자, 웰컴 저축은행 톱 랭킹. 아, 현재 장혜리 선수가 1.5의 에버리지 32강전에서 기록하면서 단독 선두고요. 백민주 2위, 그리고 김세현, 장다혜 선수가 그 뒤를 잇고 있습니다. 자, 3세트는 김세현 선수의 선공으로 출발합니다. 오, 좋습니다. 자, 이번 축구는 득점으로 연결을 시키는 김세현 선수네요. 1세트 때는 뭔가 이렇게 좀 0점이 안 잡힌 듯한 느낌으로 시작이 됐기 때문에 길게 빠지는 형태로 지나갔는데 이번 3세트는 또 득점이 되면서 좋은 시작을 알렸습니다. 네. 자, 옆돌리기. 살짝 끌으면서 얇게 쳤고요. 각도 진행이 좋아 보이는데요. 자, 방향 좋습니다. 연속 2득점으로 출발을 하고 있는 김세현입니다. 1적구의 키스를 얇게 치면서 빨간볼의 그 안쪽 편으로 제거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내공은 얇게 쳤지만 살짝 끄는 듯한 느낌의 스트로크 사용했기 때문에 각도를 아주 잘 맞출 수 있었고요. 2세트 때 이 공타가 10개 나왔던 김세현 선수였잖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그런 좀 여파가 3세트까지 이어지면 어떡하지라는 그런 걱정도 됐었는데 괜한 걱정이었네요. 휘어짐을 아주 깔끔하게 만드는 멋진 샷이 나왔습니다. 이번에도 감각적인 샷으로 득점의 맛을 보는 김세현입니다. 내공이 들어가는 라인 자체가 입사각 자체가 굉장히 많이 밀리는 입사각이었기 때문에 회전량은 억제해야 돼 밀림은 안 억제하는 억제하지 않는 그런 샷을 사용하면서 난이도 높은 빗겨치기 퍼쿠션의 형태 득점 아주 깔끔하게 만들어냈습니다. 자, 첫 이닝 3득점. 아직 김세현 선수의 3세트 첫 번째 이닝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직접 겨냥을 했는데 이번에는 조금 길게 진행이 됐습니다. 제이닝 뱅크샷. 아, 이것도 옆으로 지나가죠. 오늘 뱅크샷 득점이 나오지 않고 있는 이마리 선수. 마찬가지로 분리를 시키려면 휘의 각도가 조금 필요하고요. 여기서 회전력이 모자랐습니다. 그렇네요. 휘의 각도가 아무래도 지금도 마찬가지로 조금 낮았다라는 판단도 좀 들고요. 예. 천천히 다가 네. 섭니다. 득점. 3세트 두 번째 이닝의 첫 득점 기록하는 이마리 선수입니다. 일목적구 두툼하게 밀어내면서 아마도 지금은 회전량을 억제시킨 듯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길게 퍼쿠션의 라인으로 아주 깔끔하게 각도가 만들어진 것 같고요. 이런 거 참 아쉬운데요. 분명히 이제 처리를 잘 해놓고 다음 배치도 어느 정도 좀 칠 수 있는 그런 배치가 섰는데 뭔가 이렇게 그냥 가볍게 넘어가는 듯한 느낌이라는 그런 느낌이 좀 많이 드는 것 같아서 네. 조금 아쉽습니다.
어치기로. 네, 큰 어치기인데 아, 그대로 돌아서 빠져나갑니다. 돌리기 성공시킵니다. 5 쿠션의 형태로 구사를 시켰습니다. 이번 대회를 지금 치르고 있는 선수들이 네. 테이블이 이렇게 짧아질 것 같은데 잘 안 짧아진다라는 그런 표현들을 좀 많이 하는 걸 제가 들었거든요. 그렇군요. 그런 걸로 봤을 때 제가 지금 카메라로 보기에도 그렇고 그런 점이 이제 조금 어색할 수도 있기 때문에 네. 적응을 좀 빨리 할 필요가 있을 것 같네요. 큐를 넣었는데 좋습니다. 성공을 시키는군요. 앞돌리기를 짧게 살짝 끌면서 코너 부분까지 보내줬고요. 각도까지 아주 완벽하게 만들었죠. 여기서 살짝 끌림을 만들어서 내공을 더 짧아지게 만들기 좋게끔 만들어주는 그런 아주 굉장히 감각적인 샷이었습니다. 자, 이번에 두께 설정에 좀 미스가 예. 있었습니다. 뭐 얇게 좀 맞아야 되는 공은 맞았지만 이렇게까지 얇게 맞을 필요는 없었죠. 네. 이런 거는 결국에는 뭐 두께를 이렇게 보고 싶어서 본 건 아닐 거고 어느 정도 좀 실수가 나온 것 같습니다. 두 점 추가하면서 스코어 3-3 동점이 됐습니다. 자, 김세현 선수의 네 번째 이닝입니다. 길게 지나가죠. 그대로 옆으로 빠져나갔습니다. 첫 이닝 때 3득점으로 출발했던 김세현 선수였는데 지금 현재 3이닝 연속 공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스리뱅크샷의 라인을 착화하는 듯합니다. 뱅샷. 이번에도 안 걸리네요. 이마리 선수가 이번 게임 뱅크샷이 하나도 안 들어가고 있어요. 네. 하나는 들어가 줘야 됩니다. 네. 뱅크샷을 좀 여러 차례 배치가 나오면 시도를 하고 있는 이마리 선수인데 아직까지 한 차례도 성공을 시키지는 못했습니다. 뒤돌리기 성공 네, 시킵니다. 좋습니다. 3이닝 연속 공타의 흐름을 끊어내는 김세현입니다. 교차되는 지점에서 키스가 빠졌고 곧바로 빨간 공을 향해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김세현은 다시 리드를 가져옵니다. 키스 빠졌고요. 이번에 좀 짧게 진행이 되는데 한 점만 가지고 돌아가는 김세현입니다. 옆돌리기. 키스가 발생했습니다. 참 마치 운명의 장난 같은 느낌으로 네. 저렇게 바로 앞에서 저런 상황이 나왔네요. 돌아서 내려가는 코스 바로 이 지점이었는데 여기서 키스가 났습니다.
이목적구는 이목적구 밑에 공간으로 잘 빼줬는데 아 옆돌리기 때 내공도 빠질 수가 있어요. 아 이렇게 빠지는군요. 6이닝 득점 없이 지나가는 김세현 선수입니다. 부담됩니다. 아, 저 공간이 부담됐고 좁은 틈이 부담이 됐기 때문에 난이도가 좀 어려웠던 배치라고 생각이 되네요. 자, 이렇게 되면 이마리 선수는 현재 3이닝 연속 공타. 현상이 나오면서 공이 또 짧게 진행됐어요. 네. 두 선수 다 조금은 소강 상태로 접어든 것 같고요. 네. 한 명이 또 침묵을 깨주면 같이 또 이렇게 경기력이 잘 나올 수 있을 텐데. 옆돌리기 득점 가져가는 이마리 선수입니다. 그리고 점수는 4-4 동점. 오픈 브릿지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회전력이 네, 있습니다. 좋습니다. 예. 연속 2득점을 만들어내는 이마리 선수입니다. 역전 스코어 5-4가 만들어집니다. 규디를 살짝 들어주면서 브릿지가 굉장히 불편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주 정확한 임팩트랑 두께, 회전력까지 아주 완벽했네요. 대문 먼저 나오고 뒤돌리기, 야 안 들어가네요. 7이닝 때 2점 추가했던 이마리 선수고 타의 흐름도 끊어내고 돌아갔습니다. 옆돌리기인데요. 김세현 비교적 난이도가 높지 않았던 옆돌리기인데 이거 안 맞았나요? 야 이거 아 이게 야 이 사이로 또 빠져서 한 바퀴 돌아서 나가는군요. 어 이게 나가네요. 너무 편하게 생각하고 친 걸 수도 있습니다. 워낙에 또 난이도가 낮았던 배치였기 때문에 하지만 저 사이로 빠져나갈 줄은 사실 상상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렇죠. 장 쿠션에 먼저 태우지 못했던 이마리 선수였고요. 공타로 물러납니다. 이번 32강전 지금 소화를 하고 있는 두 선수인데 두 선수 모두 다 지금 32강전에서 하이런이 4점이니까요. 이번 배치 드디어 또 풀어내는 김세현 선수고 이번 뒤돌리기 득점으로 3이닝 연속 공타의 흐름을 끊어내는 데 성공합니다. 돌리기 좋습니다. 까지 성공을 시킵니다. 밀림을 되려 만들면서 밀림을 이용하는 그런 방식을 선택했습니다. 두껍게 치면서 내공을 밀어서 더 멀리 보냈지만 실제로는
밀림의 양 때문에 계속해서 짧아지게 만드는 그런 방식의 옆돌림을 선택했습니다. 네. 조금은 좀 난해 보입니다. 드디어. 그렇죠. 드디어죠. 타임아웃을 김세현 선수가 먼저 사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타임아웃을 사용합니다. 옆돌리기를 치자니 공간이 너무 좁아요. 노란볼을 쳐서 빗개치기를 칠 수도 있지만 그것도 굉장히 얇게 쳐야 하고. 빨간색은 오른쪽 옆돌리기를 선택을 했습니다. 자, 뭐, 더 이상 걷지 않는군요. 9이닝 2점 기록하는 김세현 선수입니다. 살짝 꺾어서 키스에 막혔습니다. 예. 키스가 나왔던 이바리 선수의 아홉 번째 이닝이었고요. 두 이닝 연속 홈타를 기록을 하게 됩니다. 옆돌리기의 방향이 보이긴 합니다만 마찬가지로 일목적구 처리가 조금은 부담스러운 각입니다. 돌리기였는데 일목적구와 이목적구 간의 키스가 나왔습니다. 방향 전망 또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는 걸로 봤을 때 이마리 선수가 고민한다라는 뜻은 결국엔 어렵다. 그렇죠. 자, 고민을 마쳤습니다. 자, 이거 투백으로 갔네요. 그리고 확실히 1세트와 2세트 때와는 다르게 템포도 조금은 느려졌죠? 예, 네. 더 느려졌거든요, 지금. 두 선수 모두 다. 뒤돌리기. 좋은 배치를 받았습니다. 5 쿠션으로 득점 만들어냅니다. 교차시키는 키스를 제거하는 방식 아주 좋았고요. 네. 워낙에 또 난이도가 낮았던, 높지 않았던 그런 배치였기 때문에 김세현 선수는 충분히 해결해 줄 수 있었습니다. 다음 배치가 문제인데 뱅크샷을 출발하는 위치, 긴 쪽에서 출발을 하게 되고 도착하는 위치가 편하지 않습니다. 자, 김세현 선수의 뱅크샷 실패하네요. 한 점만 추가했던 김세현 선수고요. 점수 7대 5. 이마리 선수는 2점 차로 3세트 끌려가고 있습니다. 이번 32강전에서 뱅크샷 득점이 한 차례도 나오지 않았던 이마리 선수거든요. 이번에는 자, 뱅크샷입니다. 야, 이게 또 이렇게 안 맞네요. 오늘은 참 도대체 무슨 일인지. 예. 너무 안 맞는데요.
김원희 선수는 지금 4이닝 연속 공타입니다. 결국엔 공이 하나 붙었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됐고요. 네. 자, 오. 아, 예. 뭐 그래도 그나마 김세현 선수 입장에서 다행인 건 이마리 선수에게 좋은 공을 주고 있진 않다. 아, 다행이네요. 고민이 조금은 길어지고 있습니다. 앞돌리기 형태로 구사를 할 것인지. 왼쪽편 앞돌리기. 예. 자, 앞돌리기를 시도했던 이마리 선수인데요. 빠르게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침묵하는 시간이 계속해서 길어지고 있는 이마리 선수입니다. 이전 선수도 딱히 편한 공을 받고 있지는 않습니다. 자, 이쪽 공간으로 넣어봤는데 이점으로 연결을 시키지는 못합니다. 생각보다 지금 쉽지 않은 3세트를 두 선수가 보내고 있습니다. 그렇죠. 경기가 두 선수 다 잘 안 풀립니다. 네. 회전력을 억제시키는 빗겨치기. 이게 너무 많이 억제됐어요. 예. 이마리 선수는 6이닝 연속 공타입니다. 반대전을 살짝 사용하면서 다시 위쪽으로 올라가려는 것보다 밑에서 올라가지 못하게 만드는 성질을 만들어줬는데 그것도 참 아쉽게 됐네요. 뱅크샷 출발합니다. 바깥쪽. 바깥쪽에 걸렸습니다. 짧은 코스로 구도로 면상이. 이거 안 맞았나요? 안 맞았습니다. 이거 참 안 맞기 힘든 각이었는데 맞았다는 판정이 나왔습니다. 야, 안 맞았네. 뒤치기 대회전 시도하는 김세현 선수인데요. 천천히 빨간 공을 찾아갑니다. 굉장히 깔끔한 궤적을 만들었습니다. 일적과 수구가 가까이는 있었지만 그 가까이 있는 만큼의 적당한 회전과 두께를 사용했기 때문에 지금처럼 그 각도가 잘 만들어졌겠죠. 네. 연속되는 또 찬스입니다. 걸렸는데 그 걸어치기 성공. 좋아요. 시킵니다. 김세현. 자, 그리고 세트 포인트 김세현입니다. 이번
그런 대치 원백을 걸어치기로 아주 깔끔하게 득점을 만들어내는 김세현 선수고요. 부드럽게 슛을 넣었습니다. 빠져나오면서 대단합니다. 또 하나의 득점까지 연결을 시켰습니다. 자, 이렇게 3세트 정말 힘들기도 했고 치열했던 두 선수의 3세트였는데 결국엔 김세현 선수가 11대 5의 스코어를 만들어내면서 가져갑니다. 사실 여태까지 좀 폼이 가장 좋은 선수라고 뽑히는 선수가 김세현 선수잖아요. 예. 그만큼 지금 폼이 많이 올라와 있는 상태인데 일단 지금 현재 세트까지는 그렇게 엄청 폼이 더 오르지는 못한 것 같고요. 네. 마지막 세트가 될 수 있겠죠. 한번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자, 3세트 김세현 선수가 가져가면서 세트 스코어는 2대 1이 됐습니다.